오곡밥. 제일 중요한 게 쌀이라고. 이 쌀을 잘 선택을 해야 돼. 천원에서 나오는 찹쌀이 청정지역이라 그런지 찹쌀도 맛있더라. 그래서 한 포를 사왔어. 물을 쫙 빼야 돼. 이거 물 덜 빼면 안 돼. 물을 쫙 빼주는 게 이게 관건이야. 그다음에 오곡이니까 다섯 가지면 돼. 그럼 이제 여기다가 쏟아. 이렇게 하고 팥. 자, 이 팥도 팥물을 여기다 보면 안 돼. 이 오곡밥이라는 게 팥은 팥대로, 쌀은 쌀대로 다 보여야 돼, 이렇게. 밥을 쪄놓으면. 그런데 이 밥을 쪄놓으면 빨갛게 팥물이 들었다. 맛이 없어요. 이거는 이제 젊은이들이 다 나가고 없을 때 네. 노인들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아도 좋은 반찬에 먹지 아니하도 이 오곡밥만 잡숫고 물만 잡숴도 영양소가 다 들어있잖아요. 네. 단백질이니 비타민이니 비타민 E니 반찬이 필요 없잖아. 저기다가 면행주 좀 깔아줄까요? 자, 그다음에 아 밥을 찌시는군요, 선생님.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, 오곡밥. 아, 저희는 오곡밥을 밥통에다가 일반 밥 짓듯이. 네, 일반 밥 짓듯이요. 그러면은 아무도 못 먹어, 맛없어서. 아, 이것도 새로운 조건이네. 됐어. 뚜껑 닫을까요, 선생님? 네, 닫으세요. 아, 놔둬요? 닫으시라고. 그래서 한 70% 익었을 때 이제 종자들을 이렇게 얘를 이런 식으로 썰어요. 은행도 한 번씩 이렇게. 그다음에 대추 씨 빼가지고 찰밥이 약간 느끼한 듯 하잖아? 네. 그런데 대추를 네. 이렇게 넣어서 가끔 오다 가다 씹히면 네. 개운하다고 얘가, 그지? 아, 네. 그러니까 느끼한 맛이 전혀 없는 거지. 자, 요렇게 해놓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준비해야지. 물이요? 생수 한 컵 주세요. 생수 한 컵이요? 네. 여기다가요? 여기다가요? 아, 거기다 주면 안 되지. 여기, 여기. 아, 아. 아유, 큰일 날 뻔. 자, 이렇게. 자, 하나. 네. 그 다음에 소금. 하나. 그지? 네. 그 다음에 참기름. 자, 이렇게. 새로운 방식인데, 진짜 오곡밥이 만드는. 자, 여러분, 이제 얘가 70% 익은 다음에 네. 이걸 넣고 소금물 부어주면 끝이. 아, 그렇구나. 오케이. 끝났어. 끝났어요, 선생님.